빗길에 미끄러진 마을버스가 보행자를 덮치면서 아이와 함께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창원에서는 어린이집 버스와 승합차가 충돌해 어린이 2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조덕현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경기도 군포시 삼본동의 한숲 사거리. 저쪽 길에서 좌회전을 하던 마을버스는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여기 서 있던 신호 지주를 들이받았고 넘어진 지주는 그대로 보행자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와 함께 신호를 기다리던 41살 여성 김모 씨가 숨지고 다른 보행자 2명과 버스 승객 5명이 다쳤습니다. 물론 신호를 방해해서 좌회전하다가 당시에 비도 왔고 노면에 또 젖어 있었어요. 좌회전을 미처 못하고 충격해버려 그 지주가 넘어지는 바람에. 경찰은 운전기사 49살 정모 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추가 조사 뒤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5시 창원에서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와 승합차가 부딪혀 7살 김호근 등 어린이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주변 시민들이 곧바로 버스 유리를 깨고 아이들을 구조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9시 울산시 울주군 원산리의 한 석유화학 공장에서는 탱크 안에서 작업을 하던 34살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3m 깊이의 탱크 안에서 세척 작업을 하다 가스에 질식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